고전소설 춘향전이 발레로 다시 태어나 무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명문 마리스키 발레단 수석 무용수가 몽룡 역할을 맡아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마리스키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 블라디미르 쉬클리아로프. 뛰어난 테크닉뿐 아니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이름난 발레리노입니다. 수많은 무대에 섰던 그가 이번에 맡은 역은 이몽룡. 한국인의 고전 춘향전을 바탕으로 만든 발레 춘향의 객원 주역으로 내한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춘향전 책을 읽고 한국인 무용수들과 교류하며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Но, как правило, у искусства нет границ, нет рамок, поэтому самое важное для артиста, как мне каже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казать силу духа своего героя. 처음에는 이렇게 좀 따라 모양을 따라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런 한국용 춤 차이가 어느새 배어서 나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유니버설 발레단은 일찌감치 심청과 춘향 등 한국적인 소재로 발레를 만들어 해외 공연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국립발레단도 조선시대의 여자 장수 랑을 내세운 호이랑을 선보이는 등 창작 레퍼토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인 무용수가 백조의 호수의 지크프리트 왕자를 춤추듯 러시아 무용수가 이몽룡을 춤추는 무대. 한국 발레의 성장을 실감하게 합니다. SBS 김수현입니다.